부동산 편중 지금도 굉장히 특히 30대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큰 투자자의 구성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새해 집값 어떻게 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쭉 올랐던 곳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더 많이 떨어지는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모든 거에 우선해서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너무나 급속하게 한국이 일본처럼 닮아가는 거를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망하는 모델이다. 교육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이. 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결같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일본처럼 가야 되는가, 왜 미국처럼 갈 수 없을까. 저는 충분히 한국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저희 신과 함께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바로 신과 대화 시간인데요. 신과 대화 시간에 첫 번째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둘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거는 TV 말고는 TV 말고는 처음인 예, 처음이죠. 예. 둘이서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솔직하게. 아, 오케이. 좀 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예. 예, 깊이 있게 좀 나눠보려고 그렇죠, 하는데. 예. 많이 바쁘시죠, 연초라서? 네, 많이 바쁘죠. 전국을 다니면서 그 노후준비의 중요성, 그다음에 예. 금융문맹 탈출. 그 주제로 가지고 이제 너무 바빠졌어요.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 그다음에 학교, 교수, 검사. 다 그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결같이 제가 안타까운 거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지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뭐 대표님한테 비교하면 저 밑에 그 노력의 네. 기준으로 보면 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자주 투자해야지 부자 됩니다라는 얘기를 책으로도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합니다만은 하면서도 내심 좀 불안한 게 내가 왜 나중에 얼마나 원망을 들으려고 왜냐면 투자라는 게 곧 주식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어제도 폭락했습니다만은 이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그 고통, 그렇죠. 그 그렇죠. 원망 또 올라가는 기간보다는 어째 내려갈 때가 훨씬 더 많죠. 길 수도 있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1년 중에 뭐 3분의 1만 좋고 3분의 2는 괴로운 그렇죠. 뭐하러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겁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미 원망은 많이 들었고요. 새로운 건 없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내가 할 일이 생겼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30년 전에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일본 사람들이 제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에 묶여 있는 바람에 네. 지금의 일본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나 급속하게 네. 일본처럼 닮아가는 거를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망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자금이 돈이 일하게 하는 대로 써야 되고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대상이 주식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기업이 새로운 스타트업도 생기고 또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거기에 투자가 되고 네. 또 거기서 또 부가가 창출이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거를 안 가르쳤고 대부분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을 하겠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갔던 대학생 대부분이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제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죠. 30년 전에 일본을 스터디하면서 일본의 특징적인 상황 중에 모든 시중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과 은행에 예금에 돼 있었다 이런 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가. 특별히 굉장히 관심 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편중 지금도 굉장히 특히 30대 분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큰 투자자의 구성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사잖아요. 예.
그게 저는 좀 충격적이죠. 그 돈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걸 스탑시키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모든 거에 우선해서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그 안타깝고요. 근데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부동산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젊은 30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런 유동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직전 한 4, 5년 동안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 그 자리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 친구와 레버리지를 켜서 부동산 아파트를 산 친구와 재산의 격차가 많은 경우에 10배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거 100% 동의 못해요. 그걸 조금 더 늘리잖아요. 20년. 30년, 30년으로 보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는 한 5배, 6배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을 투자했으면 지금 100만 원이 약 2,700만 원이가 돼요. 27배. 예.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부동산보다 못할 수는 없죠. 근데 과거 5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서울이나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종목으로 접근해서 예. 보는데 예. 부동산은 그냥 오른 데만 그렇죠. 보니까.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의 결정적인 문제는 확장성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얘기죠. 주식은 확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든가 자산이 늘어난다든가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업이 생겨서 잘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새로운 네. 기업이 생기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순환이에요. 또 투자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도 되고 그게 저는 미국의 시스템이 미국은 그 선순환을 이룰 수 있었고 일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본은 저는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유태인처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가르쳐주고 투자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창업을 얘기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일하라.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아라. 육체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부자가 안 된다. 부자가 되고 싶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님. 네. 부동산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갔다가 자, 이제 부동산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아, 안 오른 주식으로 갔다가 또 채권이 상당히 높아져 있네. 채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을 측정할 수는 없겠어요? 그건 이제 안 돼요? 아니 그건 점쟁이 얘기죠. 근데 주변에 나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올해가 한국 주식 투자하기 참 좋은 때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같이 투자를 지향하시니까 뭐 때를 굳이 물론이죠. 예, 예. 구분하실까 그랬는데 특별히 올해가 투자를 시작하기 좋아 보이는 특별히 올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이 굉장히 항상 싸다. 언젠가는 한국 주식이 다시 그 주목을 받을 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한국 주식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예. 어떤 면에 준비가 돼 있냐면 가장 결정적인 한국 주식이 소외를 받은 이유는 주식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그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좋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법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한국은 1%밖에 안 돼요. 거의 예금이군요. 1%밖에 예. 안 돼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40% 이렇게 되는데 한국 1%에 전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희망이 별로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예. 결정적으로 한국 주식이 싸다는 게 지금 외국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외국 증권사들이 한국을 다시 보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이 더 이상 나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큰 흐름은 예를 들면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친구고 이게 저녁에 저녁 먹다가 야 주식 얘기하면 대표님 딱 야 나 지금 애플로 말이야 몇 배 먹었다 아마존 내가 얼마나 먹었다 이런 추세란 말이니까 한국 주식을 싸그리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계속 사상 최고가 치니까 지금이라도 옮겨 타라 타야 된다 그리고 금융회사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도 해야 되면 하고, 저는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느냐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는요. 예.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거고, 한국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냥 한국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미국 주식 올라가게 미국에 투자한다는, 저는 그거는 동의 안 하죠.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뿐이지 내가 미국이 좋아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주식은 안 올랐고 미국 주식 올라니까 계속 미국 주식 올라갈 거니까 너 미국에 더 베팅할 거야.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만약에 미국 주식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소양도 없는데, 아 그냥 남들이 미국 주식시장도 유망하다고 해서 그냥 미국 주식시장 대표 주식 몇 개 사는 거, 그건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 한국 주식도 그렇겠네요. 예전에 우리나라 92년도입니까? 왜 자본시장을 그 외국에 개방할 때부터 투자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외국인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이니까 정말 기회가 좋았겠죠. 네, 그때가 훨씬 더 좋았죠. 그때는 네. 한국 기업들이 뭐 1년에 20%씩 성장했으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브레인이 필요 없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만큼 어렵죠. 왜냐면 시장이 옛날보다 똑똑해졌죠. 그리고 성장이 옛날처럼 막 그렇게 10%씩 성장하고 7% 성장하고 이런 게 없고 지금 뭐 2% 성장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눈을 더 크게 뜨고.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때는 사실 참여자도 적었고 대상도 적었으니까 정말 조금의 경쟁력 우위만 있으면 정말 요즘용으로 줍줍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글로벌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또 정보도 다 오픈되어 있고 또 대상도 많지만 과연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일반인이 돈을 예. 벌기가 그만큼 어려워져 있는 환경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르게 보면 옛날에는 그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네. 대부분 매뉴팩처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그 비즈니스. 그렇지만 성장성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돈 벌 수 있는 지금 스타트업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옛날에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뭐 아마존 언제 생긴 거야? 상당히 최근에 생긴 거 아니에요? 2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예. 한국도 저는 그거를 왜 한국을 제외시키냐 이거죠. 시장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시대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시가총액이 큰 몇 조 되는 회사 중에서 굉장히 최근에 생긴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기회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병마개가 막아놓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가 돼 있어요. 퇴직연금도 네. 투자 안 돼 있고 개인도 투자 안 하고 있고 또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아무도 가입 안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몇백조예요. 한국은 굉장히 큰 부자 나라예요. 근데 그 몇백조가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해결이 되면 폭발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네. 왜 일본처럼 가야 되는가, 왜 미국처럼 갈 수 없을까. 저는 충분히 한국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금융교육을 유태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미국처럼 스타트업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 너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고 친구끼리 창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육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교육 들어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면 얘가 훨씬 더 행복한 중장년 100% 뭐, 예. 이건 뭐 많이 얘기를 하셨고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 만약에 주식 투자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니 결혼 생활도 처음에 뭔가 잘 안 맞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게 커져서 나중에 파경을 한다는 이런 일들도 있고, 사업도 처음에 뭔가 왜곡된 구조를 만들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도 불행해지고, 그렇듯이 주식시장도 처음 할 때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와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바꾸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여유 자금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는 무조건 빚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빚을 내서 하면 안 되죠. 네. 여유 자금. 근데 여유 자금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쓰고 남은 걸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유 자금은 쓰기 전에 만들어라.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걸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지금 자본이 없다. 근데 지금 월급쟁이다. 네.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이다. 이게 전부다. 300만 원이면 내가 10%는 무조건 내가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은 무조건 띄워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모읍니까? 아니요. 무조건 시작해야죠. 바로 30만 원 가지고? 네. 네. 그래서 30만 원 작은 돈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펀드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한국에요. 그러면 55세까지 못 찾아요. 네. 그리고 세금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루에 만 원이면 1년에 얼추 4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55세까지 못 찾으니까 내가 지금 30대 초반이면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못 해요. 아이, 그래, 언젠간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루에 만 원.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캠페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네. 하루에 만 원씩 커피 사 먹지 마라. 커피 두 잔만 해도 만 원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핸드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만든 이유가 액션을 옮기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부터 부자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부자 되는 갈길을 갈기 위해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안 된다. 전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렇군요. 벗어나서 그 퇴직 그러니까 연금 저축 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미국의 401k 계획과 똑같아요. 근데 세금 혜택은 훨씬 커요. 뭔가 이 얘기를 해보면 야 준비해야 된다. 공부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대표님 강연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일종의 시드머니를 제법 규모 있게 키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투자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간접투자 수익률이 다 안 좋아요. 그러면 노해요. 이러면 그때부터 또 이 간접투자를 안 믿게 되고 그것도 일종의 왜곡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네.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연연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더 많다. 그런데 한참 기다려보니까 저쪽 가 있더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만 원, 2만 원, 3만 원이 거의 10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죠. 그 훈련이 필요하죠. 또 이런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잘 모르셔서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속성장 경제고 또 미국의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혁신하며 성장했는데 미국도 뭐 부분적으로 상위 랭커들 다 바뀌고 우리나라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남아있는 회사가 다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맞죠. 그리고 그런 회사 장기 투자하고 했다가 다 휴지조각됐는데 IMF 겪었는데 금융위기 겪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런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게 되면 예. 어떤 사람 망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파지티브 사이드는 안 봐요? 주식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재벌들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지 다른 거 부자가 아니야. 그 사람도 뭐 재벌 총수도 주식 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요. 방어막기 그럼요. 그래도 하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내가 그 재벌 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취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기업이 있지만 흥한 기업이 100배, 200배 오른 주식이 있으니까 그런 희망 포트폴리오를 하니까 그럼요. 예, 예. 어떤 회사 그냥 올인해버리면 이거 망하면 그냥 그렇죠. 끝나지만 좋은 회사라고 예. 생각되는데 포트폴리오를 하니까 30년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면 망한 거 망한 거는 피하죠. 예. 그러니까 망한 회사 고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니 진짜 근데 사람들 내리에는 딱 그것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강연을 해도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아 내가 내일 만 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웃기지 마
다 주위에 망했어. 저 사람 또 사기치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 가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가지면. 그래서 미국에도 부자들을 서베이를 했어요. 당신은 왜 부자다가 됐다고 생각하냐. 네. 너무 신기하게도 다 비슷해요. 항상 긍정적이었다. 네. 그리고 도덕성이 뛰어났다. 네.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다. 내가 신의를 잃지 않았다. 그거예요. 저는 그것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액션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액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사교육비를 제발 끊어라.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펀드나 주식을 사주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마. 너는 한국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그런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겠죠. 솔직히도 많죠. 예. 사교육비로 대부분 돈을 쓴 사람들은 해피하지 않죠. 왜냐면 그 사교육비를 썼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간다고 보장받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좋은 직장 차이가 간다고. 없죠.